대본도 직접 쓰셨는데 신선하고 재미있으신 분을 만난 것 같아서 확신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. 로맨스, 가족애, 호동극 뭐 여러 가지의 장르가 한꺼번에 느껴지면서 굉장히 경험은 없지만 얼마든지 야한 얘기를 쓸 수 있다! 맞아! 자신을 잃지 않고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고 그리고 또 두 남자에게도 사랑을 받고 가족들한테 또 사랑받는 캐릭터예요. 나 남자친구 있어. 2년 남아. 인기가 많고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캔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여기서 내가 다 쏠게!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한층 더 성장해 있는 남자를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. 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진짜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프로포즈를 진짜 환장한다. 읽다 보니까 그냥 이게 너무 재미만 있는 대본은 아니었구나. 20대, 30대들이 많이 고민하거나 공감할 만한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재밌게 봐주시겠구나.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. 보시면 정말로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좋은 배우들, 감독님, 그리고 또 스태프분들 모였어요.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뼈를 한번 갈아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결혼해야겠네. 6개월 안에. 나는 작가야. 난 내 삶의 중심을 잃고 싶죠. 내 친구 아니야? 결혼 좀 빨리 해. 나 왜 강지 오빠랑 결혼할 결심이 안 서죠? 우리야, 나랑 결혼해 줄래? 오빠 나 임신했어. 누구 애를?